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코땡땡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이제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급하게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임시 휴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휴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방학 때 그림을 또 많이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또 계속해서 이제 집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드릴까 또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선택한 게 이제 바로 공모전이었어요. 이게 뭐 주제를 자유주제하고 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잖아요. 근데 뭐 게릴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 모두가 많이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성의 있게 또 솜씨를 굉장히 좋은 솜씨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공모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되게 좋은 그 소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우수작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시상식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상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인기상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하트가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이제 인기상인데, 뭐 이거는 어떤 그림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트 표시로만 가지고 했고요. 단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시상을 할 때 인기상을 받았는데 또 다른 상을 받는다, 그렇게는 중복은 피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상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기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인기상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제목은요, 벚꽃이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화사하게 하트가 제일 많이 나온 최고의 인기작이었습니다. 상품은 이제 5만원짜리 AB 상품권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 그림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테크닉이 우수한 우리 학생이고 솜씨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이제 제목이 바다의 초대. 바다에 정말 초대된 멋있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이렇게 물속에서 굉장히 초대받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 상이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복은 안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상급상인 이제 우수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학생은 이제 AB 상품권 10만원권으로 해서 시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AB 상품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AB 상품권으로 뭘 할 수 있냐 궁금하시죠? 자, AB 상품권은요, 여러분 그 수강료라든지 또 우리 그 와콤 있죠? 와콤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미술 재료라든지 AB 아카데미에서 판매하는 모든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상품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최우수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우수상입니다. 네, 이 작품은 제목이 꽃이 되려면이라는 작품이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인상이 되게 처음에는 깝깝했어요. 깝깝한 느낌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용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특히 그 내용 설명에 사람은 언제나 꽃이 된다 이러는 어떤 멘트가 굉장히 발상에 진짜 전환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러나 인간은 꽃이 된다는 그 희망을 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꿈을 꾸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 지금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밝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진짜 어떤 봄에 대한 느낌을 준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이 상이 선생님한테 최고의 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요, 와콤 원. 네, 이 부상으로 와콤 원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이태원상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태원상입니다. 이태원상은 우리 선생님들의 투표와 전혀 상관도 없고 단지 제가 보고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림 봤을 때 웹툰을 그린 우리 학생이 연출이 굉장히 좋다, 또 그림의 어떤 필력이 아주 우수하다, 또 저희가 AB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 밀어줄 수 있겠다 가능성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한테 이태원상을 주고 싶고요. 우리 학생은
AB 엔터테인먼트 잊지 마시고 이번 단편 준비할 때부터 같이 선생님들하고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태원상을 받은 우리 학생은 와콤 신티급 16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신티크 이용해가지고 더 훌륭한 작품 계속 그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출품한 모든 그림들 너무 훌륭했고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 너무 우리 학생들 수고 많이 한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를 더 이제 이번을 시작을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들을 보시려고 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작품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에 공모전 게시판에 올린 작품들을 봤어요. 작품 수는 많지 않았지만 오늘 상을 못 받았지만 너무 아쉬운 작품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상은 너무 적고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아쉬워서 이대로 끝낼 순 없다. 그래서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상 뭐냐고요? 우리 참가한 전원에게 AB 상품권 만 원짜리 전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